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은 간운성에 와 있는 상태고요. 아마 저기 왼 오른쪽에 있는 문두 개는 지난번에 깬것 같아요. 여기도 가다가 그만뒀었는데. 아이템을 뭐 바꿔놨지? 오오오 떨어질 뻔했습니다. 4개의 보스전 중에 2개는 깼고, 아 여기 와서 바꿔놨구나. 3번째 들어온 상태입니다. 자, 여기가 끝인 것 같고요. 여기 발판이 위아래로 내려갔다 오는데, 아, 갈고리샷을 써야 되나 봅니다. 일단 뛰어내려 보죠. 오, 안 돼. 다행히도 마력이 끝나기 전에 내렸네. 응? 이거 갈고리 아니었나? 아, 요 앞에 또 있네요. 그러면은 부채를 써야 되는구나. 떨어질 것 같아서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. 다 온 건가요? 부채를 뒤로 끝까지 와 있는 상태고, 아무래도 오른쪽 발판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로 뛰고, 없네. 얘기는 그냥 이렇게 가라는 얘기 같은데, 마력이 되나요? 오, 역시나 마력 부족으로 떨어졌습니다. 마력이 다 찼고요.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. 아이고, 실패했습니다. 너무 빨리 올라온 것 같아요. 발판이. 그 얘기는 너무 빨리 점프했다는 얘기고요. 다시 점프. 어? 약간 모질란가 봅니다. 이런. 그냥 타고 가야 되겠네요. 아까 떨어진 것 같은데. 그냥 점프했던 건데.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. 뭐, 타고 가야 돼.
타고 가야 되겠어요. 아이고 되나? 아이고 안돼. 하필이면 뛸 때 포지션이 바뀌었네요. 몇 번째지? 세 번째인가요? 네 번째? 발코니인데, 그쵸? 발코니인 것 같아요. 빠른 보기도 나쁘지 않습니다. 어차피 마력 부족하거든요. 착지는 했는데 밀렸어요. 누가 보면 NG인 거. NG로 착각할 만하네요. 이것도 포함해서 하트 좀 먹어주고. 바람이 반대인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? 이번엔 떨어지지 않게 좀 빨리 움직였고요. 계속 기둥에 맞고 있습니다. 됐다. 느긋하게 가야 되겠어요. 느긋하게 건너갔고요. 느긋하게 건너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 모질라면 넘어왔네. 일단 가골이 있구나. 아이고. 버튼을 착각했네. 이쪽 숲에서 필요한 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, 자, 보스전에 들어가겠습니다. 침몰이었던 것 같은데, 또 아이템이 초기화되어 있고, 쓸 수 있는 게 제한이 생겼네요. 칼이 없어졌어요. 칼이네. 다가가서 끝났나요?
초반 보스라 그런가 마스터 소드 이전의 공격력을 견디기가 좀 버겁겠죠. 자, 이번에는 이쪽이고요. 야야야야 비켜봐. 자, 아이템이 안 없어졌네. 용암인 것 같고요. 그냥 만들면 되나? 사라지죠? 일단 저기 해골들을 좀 처리하고 싶은데 미세 조정이 잘 안 됩니다. 오, 맞았다. 불기둥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. 대충 위치 보고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맞았다. 그리고 잘 움직여서 너무 훅훅 움직이는데 아이고 약간만 요 앞에도 있네. 어디 갔어? 맞췄습니다. 이 아이템이 들어있는지 적인지 잘 모르겠어요. 제일 심플한 거는 가는 게 제일 심플한데 까지. 그동안 활을 어떻게 쓴 걸까요? 홈샷도 그러고 그냥 가겠습니다. 아, 화나서 안 되겠어요. 그래 한 번만 더. 됐다. 일단 위로 올라가 보자. 좀 가까워졌으니 주기가 좋네요.
안 되나? 어이구, 미안. 설마 부활하진 않겠죠? 습관으로 칼을 비틀어는 이게 이럴 때 안 좋아요. 하나 가고 이번에 좀 너무 멀리 튀었나 봅니다. 뭐 이렇게 까다로워. 지금도 또 멀었나 본데요. 어떻게 된 거지? 아까 처음에 뛸 때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? 그나저나 화살을 꽤 많이 썼네요. 좀 뒤로 가서 뛸까요? 불화살이랑 얼음화살도 있는데 전혀 안 쓰고 있었네요. 하긴 근데 마력이 다른 거라 딱 쓸 생각은 없어요.
그의 손 안. 이건 좀 늦게 했더니 뒤로 떨어지네요. 너무 끝까지 가도 떨어지고 적당히가 없어요. 적당히 많이 갔죠. 그렇다고 좀 뒤에 하면은 뒤로 떨어지고 뭔가 높이가 달라지나. 이런 뜨거운 건데 잘도 서 있는 걸 대단한 것 같아요. 차 만에 하는 건지. 자, 이쪽 던전 보스는 뭐였지? 아, 아이템이 사라라락 사라지고 갈고리 하나 남았네요.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
경력이 좀. 자, 모기를 또 기다렸다가. 한번 더 해야 되나요? 탈피했네. 자, 자. 간운전인가요? 뭔가 입구가 엄청 화려하게 열렸네요. 아이템이 나오는 걸 보면 최후의 준비인 것 같은데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최종전에 들어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